옛날에 미시마 엄청 역사적인 저기 뭐야 유저 중에 잭스라는 분이래요. 잭스. 지금은 놀이라는 닉네임 쓰시는데 이분이랑 이제 8강에 제첫 상대였는데 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되게 이때 이 초풍 타이밍 봐요. 초풍 타이밍 봐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저때 초풍을 쓸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고 얼빠하게 맞아버렸던 거죠. 후진켄 이카리가 조금 마다 여우스미카? 도코데 고객노 기아인 체인지 시테이크카? 시타이테? 나락? 나락? 호스나? 아 쓰네. 히다리카카도 고부 데스네. 어 델케 키타! 키타 데빌카! 와 변신. 와 가나요 코리아 데빌! 와 이케르 토코로와 토니카크 나락노 이카리. 이게 진짜 변신해서 이기니까 진짜 카즈야스럽고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아 내가 저랬었지. 이게 시즌 2였으면 내가 딜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즌 3로 바뀌어가지고 초풍이 후딜이 상향이 돼가지고 저거를 터친 걸 봤는데도 보고 생각하면 늦어가지고 딜킬을 못했네요. 스피드감이 카즈야의 方이 있으니까 역시 그 流れ에 놓ってし 아, 메르르 님. 5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만큼은 그렇게 불러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만큼. 큼큼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스텝からの 라셋몬ですか? 아, 이제 오늘 저기 제가 처음으로 방송하면서 정장 한번 입어 왔어요, 여러분들. 네. 제 경기를 다 같이 보면서 제가 어떤 기분으로 저랬었나 이제 이거를 같이 느껴 보려고. 와, 나라크. 강교ですね. 와, 방금 저 웨이브 두 번 친 이유 아시죠, 여러분들? 상대방 시계행 치는 거 제가 꼴 보기 싫어요, 진짜 시계행 치는 거를. 그래서 일부러 웨이브 두 번 깔고 시계행 잡으려고 쓴 건데 상대가 아예 시계를 안 도왔네. 오, 야 여기까지 스무스하네. 좀 많이 좀 걱정됐어요. 이 옷도 바꿨거든요. 근데 저옷 입고 후회했어요. 아, 저옷 입으니까 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개인적으로 저옷 되게 좋아하는데, 아 저옷 입으니까 괜히 게임이 더 안 되는 것 같아. 아 오늘 카즈야의 날이기 때문에 예, 카즈야 옷을 좀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다들 여기 숙연하게 한번 같이 대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당. 로마이ですね. 와. 左横 후진켄 高め? 야 옥기자매. 와 저 사이에 초풍 찔러 넣은 거 봐. 아 이건 상대가 너무 노련했다. 콤보가 사가이. 아 상대가 너무 노련했다. 보통 저 상황에서 하단 쓰는 사람을 잘 못 봤거든요. 저때 정신 차렸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1위 시대 유리 프레임을 作ってから 레이즈 드라이브에 2択に 行きましたね. 그렇습니다. 상대의 파워 크래시도 かぶさったんですけども 그분이 되게 데빌진 그래서 진짜 유명하신 분이래요. 텐테즈엑스의 콤보 세도 高いですよ. 촉세형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일본의 놀이라는 분 아세요, 형님? 처음 듣는데? 원래 놀이라는 닉네임이 아니었대요. 원래는 잭스라는 닉네임이었대요. 素晴らしい. 12 프레임. 거리감 왔てきましたね. 텐테즈엑스의 턴. 아, 또 샤간다카? 壁の 위치 무지가 そうですよね. それであれば 오케이. 動いたら 当たる 로킥ですか? そうですね. 動かくってやつ ですね. しかし一発目ミス 그렇죠. 김이지 않을까요? 놀이니까. 후진! 후진! これが天帝の風神剣. 자, 이카리 どうする? この試合は 이카리 どうする? 天帝가 페이스 を作って 이카리 어떻게 하죠? 이카리 어떻게 하죠? 오! 오! 엑스펀치노. 아, 되게 잽이 안 들어갔네. 여기서 욕잖아? 기억이 안 나네. 아, 막혔구나. 이게 8강이에요. 8강. 간샤가미. 이야, 이만은 뭐 용기 필요하지만. 그러면 이카리 상대는 左手를 守るとすると, 역시 전 인류의 민아병이 초풍 타이밍 봐요. 저거 제가 들어가다 맞은 거 같아요. 텐테즈엑스상 아자스트 してきたんじゃないですか 타이밍이. 소각 渋いですね. 데빌이 났다는 후진켄가네. 중단で. 소ですね. 샤가메라くなっちゃうんで. 오, 나락크. 소ですね. 素晴らしいです. 그리고 여러분들 저 그거 뭐지? 저 밑에 나오는 곰 저거 저 곰 데인저 저거 있잖아요. 저거 티셔츠거든요. 저도 저거 준대요.
イカリの年がちょっと僕知らないんですけど。そうなんですよ。僕も実はちょっと知らなくて、でも多分20代っぽい。20代前半。日本人で자꾸제나이로막얘기하더라고요。막現一体分ぐらい。마지막에누가요진보이그분이막제나이를이제말한거예요대회에서。근데막사람들이와그렇게안보인다고20대인줄알았다고막그런。さあ決定戦。三島道場。スラッシュ。これはこのまま押し込めばイカリは隅攻めを。わあ、こっちも抜け좋았다。素晴らしいですね。ステステトゥースマから逃げづらいですよこれ。わお。でっか客。うわ振り向いてる。いやもう負けどもう。いや正解ですね。これすごい。ヘブンズドアでオッケー。여기서혼자마인드컨트롤했어요。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할수있다할수있다이생각으로。저거딱이제그헤븐즈딱맞고와서괜찮다괜찮다이생각만했어라센간사이そうですね少し距離할수있다이생각만갔어そうですよねそうですねさあ左かかと当たって이때자정났을때기분진짜좋았는데1,2からうまいんですねコンボがなるほど体育だけ一発で終わる中段パークラッシュは割り込めないガードしているあ、ちょ、앉았어야되는데、왜못앉았을까。反撃がないところでしたからね、仕込みましたね。いや、しかしここは獅子切りを打って。あ、弁慶さんい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これでイカリリーチ。いつもお疲れ様です。さあ、ゼクスさんは落ち着きたいんですけども、それよりもやはり風神拳です。わ、이게、나는진짜잘봤다생각하고입력을한거였거든요。ダブルポール。相手を止めれば。근데잘넣었다생각했는데안맞더라고。좀아쉬웠습니다。よく白路入るとわかった。素晴らしい。わ、デミージ。完璧。ただないですよね。いいですね。サラクダキからの鬼八門です。今までどんだけの数のラウンドでこの連携で倒してきたんでしょうね。はい、サラクダキ鬼八門で。わあ、邪魔だった。この奈落。いいですね。運んで。起きて。この壁の下に散らしてますよね。劣化客。角度。あ、いこ멋있게。저총풍쓰면맞거든요。読んでる。じゃあ총풍삐기난거야저기서。총풍쓰고멋있게끝날려다가그냥데미지더줬어도됐는데。아이때무릎치고축이틀리면스크류가안들어갈때가있어요근데이제흉첨쌍돌막타까지다넣으면은어죽겠구나싶어서스크류를안했습니다저때저예요여러분들리퀴드겐이랑또만났어요리퀴드겐너무잘해요진짜저사람너무잘해아저는그저분대회때맨날우승하는그런것만봐가지고솔직히좀쫄았어요솔직히좀쫄았습니다그러니까리퀴드겐나온다는순간부터좀쫄았어요아저저사람을어떻게이기지이생각이들다가이제이게아마그끝나고하는건가버튼체크끝나고하는건가아바로시작이네그러니까둘이버튼체크할때이제리퀴드겐이랑체크할때피지컬좀봤거든요근데다쓰더라고요진짜미시마기술다쓰더라고요막뭐기원초뭐어려운뭐심리까지다알고있더라고요와이거봐요이거일부러지금저기나락으로해가지고발코니로지금건지려고하는진짜영리한플레이였어저거는이때진짜이기고싶었는데데빌로졌을때좀쉽더라고요충마추고날아간진짜엄청나지않았어요저건내가왜맞았는지아직도모르겠어요내가뭐눌렀나와이렇게보니까새롭다내가어떻게했는지그때는계속집중하느라고와이거기원초안노렸네어떻게요여러분들어떻게요어떻게요이때내가진짜심적부담이왔던기억이나요 이때까지2대0인상황이었어가지고잘피했고아랭켄님26개월째구독감사합니다26개월째구독감사합니다26갑니다어서오세요딱이때이제손을빨리풀어야겠다싶더라고요저라운드가져왔을때빨리손을풀어야긴장안하려고더웨이브를더친것같아요긴장안하려고이건좀벽으로몰아서심리를걸고싶었고일부러성광썼는데그냥속질쓸걸그랬나봐요앉았고나이때벽광될줄알았거든요벽이좀뒤에있으니까어떻게됐지와아니진짜잘하지않아요
진짜 잘하지 않아요? 이게 템포가 너무 빨라요. 진짜 템포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때 부담이 너무 되더라고요. 일단 한 판 지고 시작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카제야가 주캐가 아니잖아. 그래서 와 진짜 지면 안 되는데 이거 지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하지 진짜 이기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맵이 무조건 랜덤 골라야 되니까 아 또 내가 맵이네 이거, 여기 좀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나락 들어왔고 더블 아빠가 있습니다. 네. 허붕. 야 좋았다. 야 왠지 더블 오퍼 쓴 것 같아요. 리퀴드 게임이 더블 오퍼 쓴 것 같아요. 아 너무 신나지 이러면 너무 신나지. 카제 할 때 제일 신날 때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될 때거든요. 지금이 딱 그랬네. 안 좋은 추억이요. 예 맞아요. 그분한테 너무 시원하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 맵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대회 때. 아 이게 옛날이었으면 들어가는 건데 시즌 3라 가지고 내가 너무 안 이랬다. 야 이렇게 잘했고 나락 쓰고 싶었겠지 뒤에 벽 있으니까. 저는 미시마 도조 제일 좋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졌어요. 승률이 거기가 제일 안 좋은데 저 미시마 도조 제일 좋아요. 맵이 예쁘고 노래가 좋아가지고. 오! 이게 요새 좀 버튼이 이상해요. 저는 바로 레이지 드라이브 썼거든요. 원잭 나가길래 아 뭐야 이러고 바로 이제 레드로 심리 걸려고 다시 썼는데 요새 좀 버튼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너무 안 이랬다. 1타만 쓰고 안 쓸 거라고 믿고 상대를 믿었어요. 더블 오퍼 1타만 쓰겠지 하고 초풍 썼는데 2타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우마이! 오마이 나라크 1도메 스카리니 모그라프 완전히 믿고 있었네. 완전히 확정했어. 여기서 어떻게 되지? 기억이 안 난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되지? 와, 님들 이거 제가 한 번만 더 지면은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제 패자도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진짜 부담이 너무 심했어요, 이때. 그리고 초풍 맞고 시작하잖아요, 이거. 와. 멘탈. 저 콤보까지 쓰길래 야 이 사람 풍신류 연습 정말 많이 했네 싶었어요. 저 낮은 벽광 콤보를 넣길래 와 긴장되는 순간 이제 내가 이때 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쫄리는데 집중하자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이것도 기상킥 두 번 눌렀거든요? 안 나갔음. 다행이다. 여기서? 와! 한 번만 더 와도 돼요? 한 번만 더 와도 돼요? 죄송한데? 어차피 유튜브에는 끝난 거 올릴 거지만 한 번만 더 와도 돼요? 와 이거 집중력이 진짜 좋았다 이거.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초풍을 그냥 우겨 넣었던 거랑 마지막에 레드 쓸 거 예상하고 파크 쓴 거 이때 위험했지. 근데 내가 맞고 마이너스인데 그냥 이제 초풍을 냅다 지른 거랑 이제 레이지 드라이브 나올 거 예상하고 가라. 지금 봐도 진짜 쫄리네. 저거 진짜 내가 한 번만 실수했으면 끝나는 경기였는데. 다음 맵은 아레나 맵인데 이 대회 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랜덤이랑 뭐지? 누구 호스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모니터가 한 개라 누구 호스팅인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광균진 형님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착석 오늘 저기 오늘만큼은 저를 예 미시마 왕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예 어서오세요. 오늘만큼은 카즈야 하면 이카리 어서오세요. 남인분도 어서오세요. 이때 이제 1대1이잖아요 절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 좌정 맞고 진짜 메탈 나갔어요. 아 병쓴 이카리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마인드 컨트롤 했죠. 아 괜찮다 나랑 맞아도 괜찮다 이번 판 버릴 생각으로 하자 괜찮다. 여기서 어떻게 되지? 설마 역전하나?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아 죽었구나. 아 오늘 20분 전에 끝났다고요? 이제 그러면 저기 미시마 왕 이카리 아닙니다. 하루 지났기 때문에 미시마 왕 아닙니다 이제. 케이스케가 왕인가 보다. 보합꽃 촉새 크레이지 동팔이 왕이다.
ゴロンヒットしてマリノ、マリノ、これマリノで怒りも黙らざるを得ませんでしたね。やはり完全無欠かゲン。しかし、ゲン。あ、ちょっと멋있게들어갔으면좋았을거야。フジン。フレームですね。おお、ナイス。어떻게되지？突き刺さるのは。あ、コモミスあんなこ？아테랭이두방이야나이스야여기서이제한번지면둘다패자들어와요둘중에한명이어나라아딜캐와아니마이너스프레임에기본권을썼다는저대마이도대단해요진짜리퀴드겜도마이너스프레임에여기서와콤보봐야돼요여기서잽잽잽넣으면서생각했어요어떻게하면죽일수있을까근데벽으로데려가야겠다싶더라고요저때이제이콤보아니면안죽는다진짜염원하면서콤보써요염원하면서와이거제발들어가라이러면썼는데다행히들어갔더라고요이건맵은랜덤이기때문에첫맵이기스맵이어가지고아좀저도기스맵에좀안좋은추억이많거든요예여기서콤동찍을때는좋은기억이많았던것같은데맵이조금그랬어요아폴도있네 PTSD 와요이맵보면와방금초풍어친걸딜키하려고했어요 KSK 가방금소점커키간것같고내가나락쓸것같아갖고펜치고바닥땜잘넣었고야이거진짜내가들어갈때압박하러들어간건데요때초풍이딱나오더라고요콤보봐요잘때렸다나라어여기서나어떻게했지기억이안난다오지말라고조풍쓴것같고이거봐요이거봐이거봐이거봐이거봐진짜잘해그걸싹피하고때리네조풍을방금은제가엇박자로나왔나봐요기술이이때속질이안나와서너무기뻤어요솔직히오예이러고있었어요원원쓰길래야허친거이렇게좋았고이건이렇게때려야벽에갈것같더라고요그래서좀무리했어요저거는원잽을대회니까이제인풋이런거좀있을까봐엔간하면원잽안넣으려고하는데저거는저렇게안때리면안죽겠다싶어가지고와압박봐라오외쳐좋았고캄보스팀데미지봐요와이거진짜잘때렸다다시봐도이건진짜잘때렸다이거레이지아츠만들어주기싫어가지고기상킥1타만쳤고이후로어떻게되지둘다레이지가아니라서한번실수하면죽는거예요여기서나이스잘때렸다나이스1타가짧았죠나라깨고어떻게하지안전하게때렸고와이것도내가또들어가려고했는데저분이초풍을또엇박자로썼어요이때와대단하다싶었어요맞으면서도두번째당했어요시계뱅야자정을이제쓰지말까이생각까지했어요저때이거봐이때좀멘탈이나가는거예요아니시계왱어떻게이렇게잘치지나는겁주려고쓴건데어이거친거초풍되게좋았고이건내가왜맞았는지내가좀바보같았던것같아요저건맞을이유가없었는데뭘눌렀나봐요제가이경기졌었나기억이안나네와이때멘탈나감진짜이때진짜멘탈나갔어요와지고시작하네이건그게하나있는데와저도놀랐어요진짜네맞아요맨날저랑이제랭크매치에이제간간히만나는그 KSK 맞아요팔로우감사합니다어서오세요둘다삥나는거봐요둘다외쳐쓴걸텐데앉아초풍쓴거예요지금 KSK 가와무빙봐라 KSK 백대시가진짜예술이야백대시가진짜예술이야
だからこれやっぱり左横移動が冴えているケースですね。風や対策、密着の風や対策で言えば、わー、デリケバラ行って、わー、いい사람이 제 유튜브 본다 했었거든요。이 사람이 제 유튜브 본다 했었어요。그래서와이야이거정확하게읽혔네이생각이들더라고요。와근데좀멘탈나갈뻔했어요。와나이제좀위험한거아닌가이생각이좀들었어요。이것도흘릴줄몰랐지。콤보봐와쫄리죠쫄리죠이때누구라도쫄릴거예요지금반시기치다가보기좋게반시기치면나락이잡히니까나락맞고야여러분들봐봐요이게제가저당시기분은이선승인줄알았고이거치면나는진짜끝난다이생각으로이제부담감을갖고계속하고있던건데이제저거는허친거보자마자바로떠포로뛰었고낮은벽강될것같았었는데안됐고그거는 KSK 가잘한건데이제시즌이바뀌어가지고안들어가죠후드이빨리풀려서이제좀조심스럽더라고요괜히이거갔다가또엇박자로맞을까봐좀참았어요웨이브치는이유가제가긴장했다는뜻이에요저웨이브긴장감풀려고계속손풀려고쓰는거거든요아이게이때아싸싶었죠오예이사람이제유튜브를본다했으니까이제촉쌤한테배웠던패턴을한번걸었어요근데이거는보통은하단친다고생각할거라예상하고전좀뻔하지않게때렸는데안앉았더라고요カウンター最速風神拳でもダメージ効率で勝ってますからね。完全にダメージした状態だとガード不能になっちゃいますからね。はい。ガードしている。こちらは反撃はしっかり。わあ、と、엇박자로초풍쓴거봐。대단하지않습니까 KSK。여기어떻게했지기억이안나네이건거의 KSK 가이겼다고봐도와이거들어가다가참았죠제가効率です。いや。이때이때진짜이겨도좀집요한게뭐였냐면저는원잽을안눌렀어요여러분들저는레이지드라이브를썼는데원잽이나갔더라고요근데이때레이지드라이브를못맞추면은지겠다싶은거예요그래서바로스크류하면은데미지가안뽑히니까그러니까막원잽맞았다고당황안하고아이씨그냥레드맞춰버리자이생각을했던게좀그래도좋았던판단인것같아요저거를못맞췄으면졌을것같아요왠지아이번라운드인가봅니다그러니까이게임스테이지에나오나봐요아 thank you so much 제가아까고우키맵에서졌었잖아요조금와이거방금왜외초를했냐면상대가시계행돌것같아가지고가지마라하고쓴거예요절대가지마라못벗어난다이생각을쓴거예요계속아까좌종쓸때시계행치길래기분이좀언짢더라고요시계행그만쳐라이생각을쓴거예요지금은상대가잘노린건데초풍후들이워낙줄어들었으니까면積が長すぎますよね。진짜젊네요 KSK. 制空権に入った瞬間にはお互いが反応してますね。それに。あ、이거안들어간게좀짱났어요。이거13프레임딜케요여러분들이거빨라서못보셨을수도있는데아이거진짜저도놀랐어요이거보면은카즈야이게딜케를잘몰라요사람들이이게가드하면마이너스13이거든요무적초아니면못띄워요저거를그러니까이거를기원초쓰는감으로무적초로띄우고난이거꼭써야지이사람이이기겠다싶어서쓴거예요저거를저때제가쓴것도좀솔직히놀랬고그게진짜예쁘게들어가길래그러니까이제실전에서그13초풍을맞춰서역전을한거기때문에저때해설자들이엄청놀랬어요패턴이었나봐요저거를흘려버리는어떻게되지와
이분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스케 저분이 랭매에서도 그랬고 항상 마지막에 흘려요. 항상. 그래서 내가 그 랭매 했던 기억을 되돌려서 절대 쓰면 안 됐는데 제가 멍청했습니다. 그건. 졌어도 할 말이 없는 그거였어. 다행이다. 상대가 기본초 실패해가지고 크름이 안 넘어갔죠. 야 이거는 진 2선이니까 끝났겠지 하고 방에서 안 나갔는데 케이스케 저분이 계속 레디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야 끝난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물어봤는데 3FT라고 하길래 계속 빡집중 했어가지고 좀 기분이 좀 좋다 말하는 느낌이었다. 끝난 줄 알고 몰랐어요. 대회가 너무 오랜만이라가지고 2승하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 여기서 어떻게 됐지? 아 시갱 돌지 말라고 인선풍 썼네. 시갱을 너무 많이 돌아요. 저는 좀 대놓고 시갱 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시갱 더 이상 못 돌게 하려고 어떻게든 좀 막으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이분이 너무 잘 돌아가지고 그거를 막고 싶었어요. 돌지 말라고. 뭐 외초도 깔고 인선풍도 깔고 지금도 외초 깔았잖아. 돌지 말라고. 이거 운이 좋았다. 이거는 제가 초풍 세 번 썼는데 막타가 삑 나가지고. 지금은 저분이 시갱 돌다가 부담돼서 못, 끝까지 못 돌았죠 지금. 와우 캄보스. 왜 측면 벽강 되노? 이때 기억했죠? 저 기억했죠? 절대 하단 안 씁니다 이때. 기억했거든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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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렸잖아요 지금. 또 올렸어요. 버릇이에요 저거. 절대 내가 하단 쓰면은 역전 나간다 이 생각 때문에 안 했고. 저건 아까 저거 보고 딜키 하길래 한번 이제 패턴성을 썼는데 이것도 패턴이었거든요? 안 뜰 것 같아서. 와 이카리 막을 수 없어? 라고 하는데요. 아 또 흘렸어요. 지금도 또 흘렸어. 그러니까 완벽히 이제는 저분의 스타일에 좀 이제 적응을 한 거죠. 그때 기분이 진짜 좋았어. 왜냐면은 이제 일본에서 진짜 유명한 카즈야 유저인데 한국 대 일본으로 붙었는데 우승까지는 못 갈지언정 이 대구 사람들의 통신유 자존심을 지켰다. 와 우승한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아, 치쿠린이랑 케이스키랑 해서 올라오는 사람이랑 저랑 결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때 응원했던 게 케이스키였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치쿠린 선수가 그 철권을 잘하지만 풍신유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케이스키 응원했어요. 아 여러분들 저 보다가 긴장돼서 그런데 화장실 좀 빨리 아씨 갑자기 이게 보다가 아까 그 순간이 떠올라가지고 한다. 와 제가 랭매에서 항상 치쿠린 저분한테 졌어요. 랭매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저분한테. 그래갖고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데빌도 대회 때 쓴 거는 이제 본 적은 있는데 아, 근데, 아,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그, 렉 체크하는 건데, 이제 서로 마음이 통했죠, 처음에. 처음에 이제 서로 먼저 한번 체크하세요. 이렇게 밀어준 건데, 이제 제가 미니까 저분이 생각을 빨리 했어요. 이제, 아, 저분이 미는구나 하고 판단을 빨리 했어요, 저분이. 내가 먼저 칠까 하다가 저는 처음부터 밀어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게, 버튼 체크인데도, 아 좀 부끄러웠어요 저때. 좀 부끄러웠습니다. 에, 한 번에 썼어야 되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한 번에 썼어야 되는데 아 저때 좀 부끄러웠어요. 한 번에 썼어야 멋있는 건데 아, 처음에 삑 나고 써가지고 ちなみに 이카리가 사용している 레버는 아노 한국 레버의 후진 레버입니다. 아, 후진 쓰는다. 후진입니다. 이카리와 방금 저기 겟냐 저분이 알려주셨잖아요. 저 레버 풍신 레버 쓴다고. 아니, 둘이 레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골든 레버 산다고 풍신 레버 고장 나가지고 골든 레버 산다고 이제 저분이 그 구글 맵으로 지도까지 보내줬거든요. 여기에 이제 풍신 레버 고장 났다면은 여기 파는 데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하고 이제 맵을 보내준 거예요. 어 지금 저기 썼네요. 4초 스크류. 그러니까 저거 4초 스크류 쓰니까 어 됐다 이러면서. 아, 저 사람 4초풍 쓸 줄 안다 이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마라톤してみてください。プラクティス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すごいよ。想像できないよ。風神レバー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はい。中には。
좀 되게 좀 기분이 좀 묘하지 않아요? 이제 풍신 레버 쓰는데 풍신 캐릭하고 풍신 캐릭으로 이제 어우 진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보냈어요 그냥. 아, 사장님 잘 쓰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10만 원 보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긴 사람이 이제 풍신류 최강자가 되는 건데 아 너무 떨리더라고 진짜. 저때 앉았어야 되는데 랭메였으면 앉았을 거거든요. 근데 아, 설마 저런 걸 쓰겠어 하고 이제 못 앉겠더라고요. 저거 랭메에서는 진짜 잘 저거 캐치해내는데 배회라가지고 긴장도 되고 설마 저 상단을 쓰겠어? 이 생각에 와 마삭 이라시아이 마세 마샤 이라시아이 겨우 어찌카레. 아니 이게 원투포스를 했거든요? 아 이제 버튼이 좀 이상한가 봐요. 원투포스를 했는데 제가 원래 이때도 원투포스를 하려다가 아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신산다 썼어요 그때.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기스 유저니까 약부동권 쓰는 그 버릇 때문에 태세 맞고 서서 성광을 넣은 거예요. 기스가 기상킥이 약하니까. 근데 저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철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딜캐예요. 저거는 기스를 하니까 할 수 있는 딜캐. 그러니까 그 어차피 데빌지는 기상킥을 해도 데미지가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스를 했던 그 여파 때문인지. 와 이거 백태시하다 맞았죠? 콤보. 와 마지막에 움직였네. 방금 웨이프를 저렇게 좀 과하게 넣으면은 귀염둥이 킥이 그 살짝 시계를 좀 잡아요. 원래는 시계를 못 잡는 기술인데 웨이브 조지게 빨리 넣으면은 귀염둥이 킥이 따라가가지고 저거를 시계를 좀 잡아요. 좀 과하게 넣어야 돼요. 그 위로 LK예요. 아 이거 총풍 잘 노렸죠 이거? 팔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여기까지 노렸는데 안 됐고? 아 이게 왜 리타까지 다 맞았나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 와 나이스. 야 이카리 콤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저거 제가 만들어낸 콤보인데 효율이 좋지 않아요. 데미지는 좋지 않은데 멋있어요 그냥 거기서 또. 와 이거 진짜 댄스 좋았죠 이거. 지금 봐도 저건 잘했다. 아 저는 역가드를 지금까지 두 번이나 노렸으니까 안 앉을 거라 생각하고 저때 좀 과감하게 나락을 써봤는데 어 진짜 역시 프로는 틀리더라고요. 바로 앉아서 막더라고요 저거. 방금도 진짜 신중하게 외초했죠 저거. 시갱 도는 거 보기 싫어서. 와 이거 엇박자로 잘 들어갔고. 아 이거 좀만 더 이때 퇴사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하단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권은 뭐다? 예.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근데 항상 내가 철권은 뭐다 하고 쓰면 안 맞았는데 오늘은 좀 운 좋게 맞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아깝지 않아요? 이게 상대가 진짜 횡으로 피할 것 같아갖고 느껴서 쓴 건데 아 이게 딱 코에서 지나감. 코에서 이거 식스 때 카즈아랑 그 노말진 싸울 때 이거 뭐 이렇게 지나가듯이 지나감. 아 좀 아쉬웠어요 저때. 아 이때 좀 무서웠어요. 벽에 이제 공길라 하니까 좀 무서웠습니다. 전전 이카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すごい ですね. 와, 카운트 잘 노렸고. 어떻게 하지? 웨이브 두 번 넣은 이유는 이제 저기 제 유튜브 카즈아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웨이브 두 번 넣어야 축이 맞춰 주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에 저렴권 넣으려면은 어떻게든 축을 맞춰야 돼요. 강제로 웨이브 두 번 넣어 가지고. 맞습니다. 예. 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허세 부린다고 웨이브 두 번 넣는 걸로 아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축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요. 이게 축이 떨어져 있으면 저렴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 간지 아니에요. 축 잡으려고 쓰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지?
チラーやばい危ねーうわ상대가나락쓸거라고생각했어요저는절대안썼음끝까지참았어요와しかしここは冷静な確定反撃でこれが三島の難しさですよね。ダメージ。이거어떻게되지기억이안난다取るのと逃すのじゃえらい違いですよ어떻게되지이거졌나피상황보면은제가진다고밖에생각이안돼요지금기억이안나는데설마오설마설마설마설마설마아이초풍쏘는건데야이거이거역전했나설마이피를임마이거또래하네임마이거또래이피에서이피가역전이됐다고임마이거또래하네이거제정신이아니네볼을다시땡겼으면피해졌을것같아요근데저거는저분이절대나락초풍둘중에하나다이렇게생각했던것같아요진짜이카리이거진짜이카리이거되겠네진짜이카리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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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이아이건내가너무멍청했어요그냥상대가하단쓸거라는생각안하고그냥멍청히가서이제심리걸어야지했다가내가타이밍꼬여가지고마중루쓰다가카운터내가먼저난것같아요상대가먼저입력해서좌종을괜히못쓰겠더라고아저거는이제태그1때부터있던저기그2타카운터성노리는기술중에하나인데저오랜만에봤어요근데딜킥못할뻔했어요이제오랜만에봐가지고여기서맞으면서순간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이생각만했어괜찮아안괜찮네아아안괜찮네예안안괜찮았네예야씨역시치쿠리これは無限ステージになったことによってチクリンもう今の状態で言うと塩漬け準備段階ですね。そうですね。わ、ホンちゃんがいろいろ잘피했는데、あか、어떻게맞아줬냐、진짜。あか、어떻게맞아줬냐。피하다가뭐눌렀나。まだこの短期決戦にはなりませんので。うん。ああ、しかし反撃。しっかりガード。あ、感じコンボ。本当はね、この風神の圧力がありすぎるんで。왠지떠퍼쓰면은요즘신삼단쓰는거보다이거무릎맞추고초풍넣는게손맛이좋더라고요손맛이좋아요저콤보가그러니까무릎하고초풍넣고스크류하면은괜히그날기분이좋아요신삼단은좀일반적이니까데미지도나오고기걸피한다이야하이키크어쇼로오케어나가어어가드시한개를때려가래도그스가스크린사라와넘어갔다한판이기면우승이에요여러분들여기서한라운드이기면우승이야미시마타이국도이말다한국의호콜이또미쳐버렸네얘진짜이카리또미쳐버렸어거기서왜나락썼니나락을웨이브두번치고했으면되는데지금웨이브빠르게두번쳤잖아요저렇게했으면되는데유츠노카이카리強いな強気스크류しないのでダメージを見ないこれやばいうわー2択起きだったガビステなるぞ逆転できるのかちょっと이제ウェイブ들어갈까말까하다가고민하는찰나에제가뭘입력을했나봐요그때이제 9RK를 맞아가지고여기맵레전드라고요저기억이안나요뭐있었습니까아아뭐하나있었다그래맞다맞다잠깐봅시다여러분저거는원투한건데이상하게요새원투하면은저게양손으로입력돼서저게1년에맞는기술저게나가더라고요1년에한번맞는기술예저이름1년에한번맞는기술입니다여러분들기억해놓으세요데빌페양양펀치를양양펀치가근데마무리할때좀많이힘들어요좀거슬린다해야하나아노헤리오미세테른데조금뭐프레셔次기나데빌카시타면진짜고와있어요네그렇습니다普段ならやはりドライブからの대구로한번보내주고싶었는데 잘안되더라고요치쿠리선수는데빌카って考えるんですけど뭐
パワークラッシュの判定を当てにかかってますよね。そう、それで当たんね。これがやはりミスターコリアンデビルのゆえんでしょうか。うん、わあ、デビル化した時にパワークラッシュ、상대가뭐상단내밀었네나랑맞을때그래서축이잡혔다이걸어떻게올렸노直で2択に行けたりしますもんね。その通りです。ちょっとビターンってなるんですけどね、うん、そこから最速風神拳の奈落払いも成立しますからね、はい、いきなり。あー、너무뻔했나봐요이때。내가너무뻔했나봐。욕심냈나봐。見せて立ち上がると見せかけてしゃがみを作ってました。やはり。あ、パロ감사합니다。おそろいますね。非今週から。チクリンこれは間に合ったのか？非今に効率見せてますよ、ね。うわ。설마。来たぞ。積極的。来た。風神拳が中断になっているが。あー、デビル。デビルあかんね。終わり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ね。そうですね。あれであれば確定反撃がある。なるほど。ある。무관해분들타이밍이생각보다저는어렵더라고요그래서좀데빌진연습좀많이한사람들은잘쓰는데아니그냥포기하고다음심리걸려고안쓰는사람도있어요저는무관해분들잘못쓰겠더라고요的確に消化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ね。動かせない暴れせ暴れないようなフレーム作りをしました。教科書で。그이거한바퀴돌한바퀴때리면서위로쭉올라가는거야教科書を破りましたね。はい。到達ですね。와이게이게왜안맞았는지아직도이해가안돼대시깊게잘들어간것같은데그러니까이게벽이이상황이아니고살짝이제꺾여있는상태라서거리가좀모자랐나봐요와이거와이거저진짜기도하면서썼어요진짜기도하면서제발제발하면서썼어요내일출근할때기쁘게하고싶다하면서진짜기도하면서썼어요제발죽어주세요하면서그때썼는데저솔직히남을줄알았거든요피가딸피남을줄알았는데아죽더라고요그때좀와아싸싶어갖고진짜기도함썼어저거나라아이거초풍썼으면멋있게끝나는데그죠초풍이안나갔음개미친놈후개미친놈아챔피언을짠손마신의유래가뭐냐면여러분들옛날에그슈퍼슈퍼 형님아세요오우